안녕하세요. 오늘은 2023년도 농촌 지원 사업 이렇게 추진합니다라고 해서 지자체 걸 지금 한 권을 구해왔는데요. 이것을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마을에 배포하고 있어서 제가 한 권을 얻어왔습니다. 지금 이 책을 보니까 한 200페이지 정도로 해서 자세히 나와 있던데요. 즉 여기 쭉 보면 뭐 인사 말씀도 있고요. 목차를 보면 농업지원과 뭐 과별로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뭐 기농기촌 관련도 있고 농업기계팀, 뭐 기술연구과에서 친환경농업, 친환경 농업정책, 그리고 뭐 축산팀, 원예팀, 뭐 농촌활력과, 푸드플랜, 농업 마케팅 가공팀,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자세히 지금 나와 있는데요. 제가 봤을 때는 지자체마다 이걸 아마 배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요약본인 듯한데요. 농림부에서 나온 것을 해서 여기 보면 기농기촌 주택 수리비 지원, 뭐 기농민 농지 취득세 지원, 그런 게 있고요.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뭐 기농 관련 또 있고, 보급종 최종 단지, 뭐, 기후변화에 대한 거, 뭐, 천마, 여기는 그 시범 사업으로 천마 연중 생산 모델, 스마트 팜 제도, 뭐,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.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도 있고, 뭐, 원예 특작팀에서 소득주요 요약, 뭐, 친환경 우럭이농법 지원. 막 이게 아마 군에서 자세히 보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아마 마을마다 이게 보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혹시 필요한 분이 계시면 행정을 통해서 아니면 마을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으니 자세히 이 책자를 보시고 신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특히 교육 일정표도 뒤쪽에 부록 쪽에 나와 있네요. 미생물 사용 요령이라든지 부습 퇴비, 사유 채취 및 검사 의료 방법, 보급종자 신청 방법, 뭐 여러 가지가 있고, 농기계 임대 사업 임대료 안내까지.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지자체 연락하시면 이 책자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구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. 이상 2023년도 농업 지원 사업 이렇게 추진합니다 라고 지자체에서 발간한 책자를 안내를 해드렸습니다. 고맙습니다.